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12월 우리의 신앙. 옆 사람에게 점검하자. 시작도 중요한데요.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끝입니다. 문을 잘 닫아야 희망과 힘으로 또 새로운 문을 우리가 열 수 있어요. 이제 2016년이 곧 사라집니다. 그렇죠? 2017년이라는 새해가 희망과 그 기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2017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유 또 1년을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이렇게 험난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효빈이는 머리 색깔이 이쁘게 바뀌었네? 기대와 소망으로 바꾼 거죠? 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 제가 철야 때 말씀드렸듯이 성장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들이 있다고 제가 철야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한 해의 마감에 있어서 희망과 기대보다는 자꾸 주섬주섬 뭔가를 정리하고 막 떠나가려고 하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징이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 또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낯선 땅,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도전하고 받아들이고 흡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나 정체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낯선 땅, 낯선 환경, 낯선 봉사, 낯선 내년의 사역, 뭐 이런 낯선 사람들, 새가족들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그냥 익숙한 환경으로, 그러니까 성가대 쭉 하니까 성가대는 익숙한데 안 성가대는 안 익숙하니까 하기 싫지만 익숙한 성가대를 계속하는, 그렇죠? 내가 지금 성가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뭔가 도전하고 성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이죠. 익숙함에 그냥 젖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올해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열매 없는 삶으로 그렇게 정체되고 멈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회귀본능,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광야에서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광야에서 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봤어도 오 주여, 오 주여 하고 그냥 오 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걸어갔겠어.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불뱀에 물렸다가 노뱀을 쳐다보니까 막 살잖아.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의 스키마 흔적이 내 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자 우리 가나안. 그 땅에서 새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정말 어우 이스펙트 더 로드 막 그러면서 막 와 막 걸어갈 것 같아. 근데 이놈들은요 뭘 잘못 삶아 먹었는지 자꾸 되돌아가려고 해. 툭하면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툭하면 뒤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뭔가 낯선 환경,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나아가고 전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삶에 젖어들고 싶은 거야. 그게 피곤한 거야. 스트레스인 거야.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 줄 아세요? 항상성에 젖어 있었던 거야. 항상성. 항상성을 이겼는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 다른 말로 말하면 좋지 않은 습관들,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항상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요, 꿈이 있다고 말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삶으로 인생을 끝낼 것이고, 도전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때 아무 영광 없이 한쪽 강도처럼 주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 인생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얼마나 힘든 노역과 고역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노예처럼 되어버렸어.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은인이에요. 은인. 애굽의 은인이에요. 요셉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그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망할 뻔한 애굽이. 그래서 땅까지 주고 니네 여기서 살아라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복덩이인 그 이스라엘을 애굽이 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복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애굽에서 복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전락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노역과 고역 속에서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 그곳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야. 익숙해진 거야. 그게 편한 거야. 그 저는 상담 심리를 전공했잖아요. 두들겨 맞는 아내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맞아야 그날 밤 편히 자. 안 맞으면 맨날 맞고 사니까요. 그게 맞아야 이제,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죄송합니다. 아, 저 인간 이제 잔다. 아, 그리고 그냥 자는 거야. 근데 남편이 변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꽃도 갖다 주고 때리지도 않고 술도 안 먹고 막 들어오면 이 아내가 불안해하는 거야. 왜 저러지? 그러면서 승질을 긁어. 그래서 결국 또 얻어맞아. 그래야 편안함으로 또 자. 아, 이게요.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너무 거기 오래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익숙한 거야. 그건 저주잖아요. 근데 저주가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편한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말씀 막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휴 그냥 자자. 그냥 그렇게 사는 거.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냥 주저앉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항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 알죠? 그렇죠? 직장에 넣어주고 막 알바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막 밀어줘요. 그럼 마지못해서 좀 해. 하다가 그만둬. 어느 순간 보면 얘 직장 그만뒀대. 알바 그만뒀대. 얘 어디 갔어요? 보면 집에 있어 집에. 왜냐면 12시까지 자는 게 익숙해. 그리고 그게 편해. 근데 일찍 일어나서 막 낯선 일을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일을 했는데 돈은 좀 생겨서 좋은데 아휴 이까지 돈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아 불편해. 막 직장 상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아 싫대. 싫어. 그만둬. 기분 나고 확 그만둬버려. 그것도 편한 익숙한 삶으로 와.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투덜투덜 되는데 그것 또 밀어주면 자기가 몸에 밴 게으름들과 항상성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거기 젖어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의 새로운 땅으로, 성장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제 여러분들 보니까 온 교회가 주일인 줄 알았어. 애기 그냥 꼬마 갓난 애기부터 다 와가지고 뭐 우산 들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울고 밥 달라고 그러고 뭐 성탄 준비한다고 교육관 스튜디오 뭐 여기 본당 뭐 다 날린 거야. 그럼 내가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막 희망이 넘치는 옆에서 아우 뭐 한다고 이렇게 난리야. 막 이래 지나가. 뭐 열받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얼마나 더 천국은 시끌벅적 난리가 났었을까. 아니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다고요? 독자 예수를 보내신다고요? 결국 합의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니까 보내야지.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메신저로 가브리엘이 와서 막 마리아에게 가고 요셉에게 나타나고 별들을 보내시고 막 목자들 예비하시고 동방박사에 감동을 주시고 막 얼마나 막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막 기쁨과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아휴 꼭 이래야만 돼. 꼭 예배 그 기도하고 또 이렇게 뭐 맨날 예배 드려야 이게 뭐 인생이 잘 풀려. 맛을 못 봤잖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그렇죠. 맛을 못 보니까 아 꼭 그래야요. 막 그러면서 뭔가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푸시업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나 살고 주님 오시고 여기 돈 좀 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성에 젖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변화를 주시는 삶에 대해서 싫어해.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예수님 싫어했는 줄 아세요?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항상성의 삶, 좋은 옷 입고 교권이 권력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익숙한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복음이 이끈 삶으로 나가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거부하고 자기 항상성을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결국 다 망했잖아요. 항상성의 복음이에요, 그게. 그 복음이 좋다는 거죠. 그 이단에 있던 분들이요, 막 깨닫고 기존 복음이 있는 제대로 된 교회로 와요.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따가 다시 이단으로 돌아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이단에 대해서 이제 이단인 걸 깨닫고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기성교회 왔는데 기성교회 보니까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근데요 이단 성도들이 더 친절하고 착하대. 기성교회 성도들은 죽이려고 한대 막. 그러니까 거기가 낫겠다. 그리고 뭐 이거 목사도 현창고 뭐 복음도 복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따가 뭐 그게 그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익숙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 잘하면 되지 거기서. 아니 내가 거한 울타리가 썩었는데 거기서 나만 잘한다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추어탕에 들어간 추어가 나만 잘해야지 한다고 뭐 지가 살아나나? 이게요 항상성의 복음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회귀본능이라는 거죠. 회귀본능. 이 연말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새해에 도전을 하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스탠드업, 라이즈업 일어났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우리 2016년 1월에 얼마나 또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라이즈업, 스탠드업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어. 그리고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열매도 없고 뭐 그게 그거네 라는 생각과 함께 도전하기 이전의 삶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뜻처럼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그 변화와 끊임없는 도전이 싫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한 사람이야. 근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와 비슷해. 동일한 곳이었어.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하고 인본주의가 가득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아브라함 거기서 우상 조각해서 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떠나길 원했던 땅과 비슷한 땅이었던 거야.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롯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멸하실 계획이 세워질 정도로 타락하고 악한 곳인데 그렇죠? 악한 곳인데 영안이 없으니까 그곳을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라는 거야.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라는 거죠. 그게 뭐 항상성인 거야. 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것과 비슷한 곳이야. 거기도 풍요로운 곳이었거든. 그냥 좋은 곳이다. 익숙한 거야 왠지. 근데 자기가 아브라함 형님하고 걸어가는 그 길은 맨 딱딱한 돌밭에 모래밭에 이건 무슨 막 그냥 이게 뭐야 우리 종원이가 그래도 서울대 성악과 정도면 그래도 학벌이 있고 좋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전화해서 너 미쳤냐고 그러는데 솔리스트 비도 안 받고 너 뭐하냐 수요일날도 전했더니 수요일 예배 간다 금요일도 전에 금요일 예배 간다 했더니 너 왜 그러냐고 막.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게 이상해 어색해 쟤 왜 저래? 총 맞았나?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걸어가는 그 땅이 메마른 땅이요 목마른 땅이요 불편한 땅. 아 맨날 장막 쳤다가 텐트 쳤다가 그렇죠? 또 걷어서 막 가고 행군하는 거 제일 싫어. 또 텐트 쳤다가 그냥 내무반에 있는 게 제일 좋지. 또 걷어. 아 귀찮아 막. 근데 딱 소알 땅을 보니까 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아. 그게 뭐 익숙함이에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나. 편한 게 좋지. 좋은 게 좋지. 그러고는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에 빠지고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하나님 알아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아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아닌 지식의 하나님만 알고 삶은 완전히 세상과 짬뽕이 돼서 퓨전 신앙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당하게 됐잖아. 그것도 건져냈더니 뒤돌아봐서 부담스러운 아줌마 돌기둥 소금기둥 되고 아주 그냥 딸들하고 동침해서 모아놓고 안몬 자손 나눠놓고 아주 쇼를 해요. 쇼를. 그게 항상성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얼마나 위대하게 일어섰냐라는 거야. 그 영적인 영안이 없고 육의 눈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결정들이 그런 결정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전혀 신실하지 않아. 기도의 영성도 없고 신앙생활도 별로인데 툭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하는 걸 가만히 보면 여지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선택을 해.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아니 뭐 좀 기도를 한다거나 깊이 있게 기도를 한다거나 신앙의 연륜이 있다거나 그럼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제가 잘된 사람을 거의 못 봤어. 근데 반면에 신실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 깊은 기도를 하고 장로들과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나 신실한 사람들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동일한 응답을 받아. 그러면서 순종해. 근데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도 부탁도 안 하고 혼자 막 기도도 안 해. 그냥 생각을 하지. 생각하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좀 추적해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더라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롯은 항상성이 이끄는 대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즉 새로운 갈대아 우르인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야. 끄집어냈는데 다시 물론 명칭은 바뀌고 주소도 바뀌었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갈대아 우르랑 동일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영성이 없고 영안이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곳이 어디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끄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끝이 완전히 갈리죠?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 여러분 우리는 12월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기대하며 전진하는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비즈니스맨들의 특징은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새로운 계획과 도전받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 힘들고 지칠 만한데 늘 옆동네로. 아유 주님 저기 엄청나게 사인 받으러 왔어요. 냈더라.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다른 마을로 가자. 끊임없이. 사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되게 피곤해.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격이 알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 내가 익숙한 건 혼자 나뭇잎 떨어지면 눈물 흘리고 시를 쓰면서 묵상을 하고 혼자 성경 보고 기도. 이게 난 좋아. 그래서 제가 신방 별로 안 가고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년은 엄청 할 거라니까. 변화야 변화.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익숙함에 젖는 거죠. 익숙함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육신을 쫓으니까 나 편한 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이끄시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12월에 열매가 없고 새해를 시작하면 또 잘못된 선택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거나 축 처진다라는 거지. 우리 예수님 나 같으면 교회 세워놓고 주저앉아 목회하실 것 같은데 교회 세워놓고 주저앉아 목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계속. 항상성과 게으름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늘 새로운 사역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요 내년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점검하길 원합니다. 어때요? 지금 정치도 불안하죠? 경제도 불안하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새가족 모임한다고 그 뷔페 갔는데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깜짝 놀랐어. 그만큼 진짜 이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뭐 백화점 장사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정치도 불안하지 경제도 불안하죠. 또 직장 연말에 막 잘릴까봐 회사도 불안해. 또 막 이사 가야 될 것 같고 쫓아낼 것 같고 뭐 이직에 대한 불안 많은 불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불안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와 전기세를 어떻게 내게 하실까?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게 하실까? 우와 이 상황에서 내년에 날 어떻게 취업시키실까? 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있으세요. 그냥 바쁘죠? 뭐 이 생각 저 생각도 없이. 그렇죠? 여러분 12월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깨어있어서 전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과연 내가 낙원에 가겠는가? 그렇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과연 내가 낙원에 가겠는가? 육신의 소욕을 쫓고 세상의 소욕을 쫓고
자기 복음이죠. 자기 복음. 왜곡된 복음과 신앙을 가지고 항상성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다면 당장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늘 전진하라고 돌격대장이셔. 전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뭐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전진이죠. 창세기 1장 28절. 태초에도 그랬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거기 앉아서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계속 나가야 되잖아. 전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보세요.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자신도 그 부활의 삶을 향해서 오직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도 돌격대장인 거야. 계속 전진하는 거야. 계속 달려가는 거야.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기 위해서 목회했었어 봐요.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했겠어.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잡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잡으려고 계속 전진한단 말이야. 12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전진하려는 희망과 기대가 있는 신앙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편한. 제가 기독교 신문들을 보고 컬럼들을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근력이 무기력, 거의 근육 무기, 무력, 무기력증에 걸린 성도들처럼 축 처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설교를 너무 좋아해. 복음이 없는 설교. 그래서 막 웃음 테라피, 하하, 그냥 울고 싶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설교를 좋아해.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선호해.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의 가치를 잃어버린 신앙생활. 그러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시간의 가치에 갇혀있대. 자기 시간의 가치.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보다.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 결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거야. 주는 없고 뭐만 있어요? 오직 나만 있는 거야. 이런 신앙이 오늘날 많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화면 계속 띄워놓으시고. 자기를 사랑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 돈을 사랑한대. 이것들이 뭐예요?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가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이야. 그리고 자랑한대. 자랑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데 포장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오늘날 이 세대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꾸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누군데요? 그리고 반대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 자존심만 강해져서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소통을 안 해. 그래서 정치든 경제든 다 무너지는. 이게 교만으로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권면을 안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권면을 듣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주의 종의 권면을 안 듣느냐. 아브라함 조카 로처럼 내가 중요한 거야. 자기 시간, 자기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거야.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 자기의 이성을 더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않아. 왜? 않아. 왜? 내가 했거든. 감사할 게 없는 거죠. 내가 잘났거든. 그러니까 뭘 감사해?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거야. 이런 애굽에 묶이는 거야, 오늘날. 그게 애굽이야, 애굽. 그게 종살이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가는 그 길이 버겁고 힘겹고 불편하고 싫은 거야. 요즘에 봉사를 못 시킨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섬김을 하라고 말을 못한대. 왜? 부담스럽대.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자기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 그때부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우리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나안이 버거워지고 애굽이 익숙해지는 거야. 애굽이. 우리는 12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의 신앙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에서 땅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려는 부활의 신앙인지 점검해야 돼. 부활의 신앙은요,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봐봐, 다 헌신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민족 누가 살려요? 정치인들이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신념을 왜 못 지키는 줄 아세요? 그것을 지키면 잃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타협하고 결국 헌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교만하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야. 잘못한 게 명백한데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논리적인 이성의 싸움을 하려는 거야. 내 입장을 자꾸 얘기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입장은 나는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 이게 디모데후서 작가 말한 마지막 때 친 거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런 자들은 뭐가 없는데 부활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냐라는 거.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 12월에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궁극적인 그 부활의 신앙.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부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가려는 그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 12월 우리의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신앙이어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잊어버릴지어다. 나도 잊어버릴, 나조차도 잊어버릴지어다. 그래서 1월 1일 날 다 새가족처럼, 새가족이 돼서, 어머, 이름이 뭐예요? 아, 전 네, 서현정입니다. 아, 전 남정욱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연말이 되면 섭섭한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 섭섭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병이 들어. 그리고 막 교회를 떠나고 싶고 사역도 내려놓고 싶고 직분도 내려놓고 싶어. 예전에 어느 교회의 한 권사님이 피아노를 선물했대요. 너무나 필요한 피아노여서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성가대 지휘자가 춤을 추고 뒤로 덤블링하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피아노를 가지고 예배하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시간이 한 10년 이렇게 지나서 15년 20년 지나서 이제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피아노를 너무 많이 쓰니까 좀 낡았어요. 그래서 피아노 이제 새 걸로 더 좋은 피아노 싹 교체를 한 거죠. 근데 그 피아노를 헌물했던 그 권사님이 갑자기 섭섭해지는 거야. 자기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헌물했었는데 목사가 후딱 바꿨다는 거죠. 후딱 바꿨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더 좋은 피아노가 필요해서 바꾼 걸 아는데 이상하게 섭섭해지더래. 왜요? 내가 헌물한 거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바울은 12월 우리의 신앙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피아노를 헌물했으면 헌물하고 잊어야 되는 거야. 그거 생각하다가 앞에 해야 할 일을 놓치고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섭섭해하다가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라는 거야.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못 잊어서 앞에 있는 푯대를 놓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 더 큰 축복과 푯대를 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야 돼. 왜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이미 하나님이 아세요. 아세요. 근데 이 마귀가 꼭 그 나는 제일 짜증나고 제일 싫은 마귀가 이 섭섭 마귀야. 아, 이 섭섭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섭섭 마귀. 안 섭섭 천사가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뒤에 한 일, 내가 이미 한 일, 지나간 것들 버리고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목사님 그것도 기억도 못하고 그것도 기억도 못하고 꽃꽂이는 목사님 말씀도 안 해주고 이거 성탄틀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안 예쁘다고 그러고 막 내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밥 사드렸는데 밥 한 번도 안 샀다고 그러고 막
아니 뭐 아니 그 그거 생각하면 나는 섭섭해서 지옥 갔어요 벌써.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알죠?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저는요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신세 한탄하는 걸 못 봤어.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대부분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온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런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늘 옛날 일만 떠올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럼 늘 신세 한탄을 하고 그 병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늘 그랬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못 잡은 거예요. 왜 못 잡았나 가만히 보니까 전에 한 일을 못 잊는 거야. 그게 그것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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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 유한자씨 왜 자꾸 웃으세요? 혹시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예. 아이고 아이고 하고 하는 거야. 근데 꿈이 있고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과거의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랬었어요? 아 저한테 그런 말 했었었어요? 아 전에 옛날에 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내가 자네를 도와줬었나? 기억이 안 없어. 왜? 앞에 있는 푯대 바라보고 가냐고 정신없어. 푯대 바라보고 가냐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끊임없는 성장이 있는 거야. 끊임없는 성장이 있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은 없이 오직 푯대랑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가 회복 안 되고 과거에 아픔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이 회복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꾸 과거를 회상해. 오늘의 삶에서도 자꾸 과거를 회상해. 옛날을 회상해. 절대 성장하지 못해. 절대 성장하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해야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에게 과거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뭔 짓 했니? 어디 있었니? 그랬어? 어떻게 하다 잡혔니? 묻지 않아. 그럼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게 뭐야? 패스오버 된 거야. 난 네 과거 중요하지 않아. 패스오버 된 거야. 다시 이와 같은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그 여인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시는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삭개오 만나자마자 너 이놈 새끼 놀러 와봐. 너 아이고 너 일로 와봐. 너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거물에 같은 놈아. 너 얼마 토색했어? 묻지 않았어. 그냥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다 놀래서 아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네. 죄인인 것도 신경 안 썼어. 왜? 이제부터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거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죄인이든 어떤 여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거든.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때 사케오가 새로워졌어요? 안 새로워졌어요? 완전 새로워졌지. 완전 새로워졌지. 완전 180도 바뀌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그 영혼이 자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인생. 이게 복음이고 매일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생각하고 항상 속에 묶였으면 옛날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 오늘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졸아 자꾸 졸아. 그리고 결국은 희망이 없고 마음속에 아유 인생이 뭐 다 그러지 뭐. 그러면서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버져 버리는 거죠. 이게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제가 우리 장로님에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간이 안 좋으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간은 회복할 확률이 거의 없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멈춰지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요. 변화의 시작은 오늘 내게 오시는 계시를 붙잡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생각하고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연말이 되면 그때 그 추억 그때 그 놈을 생각하고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내일에 주실 기회와 축복을 못 바라보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을 위한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이 그 여인과 삭개오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택할 때 과거에 뭘 했다 중요하지 않아. 면접 보지 않아. 우리 역시 과거가 어땠다
주님에겐 중요하지 않아. 왜? 주님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도전의 삶으로 그래서 이끌고 계시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도전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오직 한 일들 다 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으로 해서 달려간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의 사람들이야. 제가 그 하늘의 상 바라보고 목회하잖아요. 이게 복의 삶이라는 거야. 근데 한 일들을 잊지 않으면 자꾸 섭섭해져. 섭섭하기가 친구하자고 덤벼. 내가 과거에 뭘 했었고 2016년도에 뭘 했었고 헌금을 얼마 했었고 뭘 헌물했었고 내가 이런 거 했었고 그런 거 다 잊고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행위록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나간 것 잊고 2017년 앞으로 내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며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거 합당하지 않아. 2016년 이런 일이 있어도 내년에 그 지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해야 돼요? 내년에 바뀔 기대. 딱 원수로하게 가세요. 연말에. 나는 오직 한 일. 지난 일 다 잊었다. 그러면서 난 너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있다. 재미없네.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지해주는 우리 주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부르심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부르심의 상. 바울이 그토록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헌신하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간절히 부활을 바람과 동시에 부활. 그는 부활을 간절히 바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시켜놓고 자기는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겸손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끊임없이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어. 그 부활과 그 영광을 바라봄과 동시에 하늘의 상금을 우리 바울은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가 달려가는 이유가 단 하나야. 부르신 부름의 상.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신 것은 거기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것을 하라고 한 걸 해야 상을 받지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일을 시켰는데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지. 이게 뭐 월급 줄 이유가 뭐 있어. 근데 하라고 하는 일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월급에 보너스에 승진에 더 좋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본 거야. 근데 우리는 불로소득을 너무 원하죠. 기도 엄청 안 하고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면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아우 내가 봐도 복이 아니라 아우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렇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막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살다가도 고난만 생기면 아버지 부르면 그 부모님들 자녀들 제일 얄미울 때가 밥 한 번 같이 먹자 뭐 날라다니다가 꼭 돈 필요하거나 아쉬운 일 생기면 어머님 아버님 기체 의리랑 만강하시 막 이러면서 아침부터 나오면 진짜 그때 모른 척하고 너 누구냐?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럼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제일 얄미워. 근데 그러니까 부모를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게 아니라 본질로서 찾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러진 않는 거야. 근데 우리의 신앙이 맨날 그래. 맨날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위급한 일, 필요한 일, 나 자신을 위해서 엄청 그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저 사람은 남편 잘 만나서 백 받았는데 난 남편이 부실하니 당신이 주옵소서. 아, 나 진짜 웃겨. 제가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막 이러면서 그런 기도 들으면 우리 주님이 연말에 어떻겠어요? 아 정말 우리는요 불로소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바울은 보세요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그래서 부르신 일에 최선을 다한 거야 바울은 반주자의 직분에 부르셨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그 부르심에 상이 있는 거야 나를 반주자로 불렀는데 자꾸 플롯을 불려고 그래 플롯은 효빈이가 불러야 되는데
다솔이가 자꾸 불러. 어? 백날 불어 불어. 부는데 아무 상급도 없는 거야. 불기만 하다 입술만 부르트는 거야. 근데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선교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요. 제가 목사가 받은 사명이에요. 뭐 바꿔주시는 분은 계속 바꿔주잖아요. 이주민 사역은 계속 이주민만 사역해요. 왜냐면 그게 사명이 있어요. 교회마다. 초대교회들도 각자의 사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열심을 내요. 왜? 부르신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해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다들 주저앉아서 목회하기로 했지만 바울은 제자들 세워놓고 계속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부름받은 건 그거거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부르심을 위해서 가지 않고 다 똑같아. 건물 세우고 유명해지고 정치하고 막. 그거로 교회가 획일화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각자 독특한 색깔의 사명들을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이 아름다워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장미만 만들어놨지. 호박꽃은 왜 만들어놨겠어? 안개꽃은 왜 만들어놨겠어? 소나무만 이빨이 만들어놓으시지. 왜 온갖 나무들을 만들어놨겠어요? 그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전 교회가 막 다 그냥 막 성교만 하면 이주민 노동자들 어떡할 거야? 그렇죠? 아름답게 교회마다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은 안 하고 자기 생각의 일들을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바울은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방송실은 꼭 내가 카톡을 두 번 나눠서 주면 이 앞에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 그러면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믿음이 있는 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야. 이해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순교해라, 헌신해라. 너 아름다우리 위해서 목사님을 도와서 선교해라 할 때 그때를 감당해내는 거죠. 그럴 때 상이 있는 거야. 상이 있는 거야. 우리가 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상급에 대해서.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가대가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며 제가 지난주 3부 때 이탈리아하고 실시간 예배하면서 이탈리아하고 실시간 예배하면 항상 이게 업돼가지고 몸은 지치는데 다음 주에 해야 할 설교까지 막 다 해버렸어. 3부 때. 근데 1부 때는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 하도 표정들이 안 좋아가지고 계시록을 듣고 싶지 않나 봐.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마지막 일곱 대접 지역에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부어지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산은 없어지고 골짜기는 산과 섬이 없어진다고 그래.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7년 대환란 끝에 어떤 일을 하냐면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땅과 바다만 있게 해요. 그래서 높은 산들을 다 낮아지게 하고 섬들을 없애고 그냥 대륙판을 만들어버려. 바다와 대륙만 있어. 그리고 거기에 휴거됐던 백성들이 내려오고 7년을 통과한 사람들 거기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지내면서 살아. 1000년, 그게 1000년 왕국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부르심의 상, 그 상급들. 그때 그 상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상급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사자들이 어린 양 같은 어린이를 함께 뒹굴면서. 그래서 요한사도도 외치잖아. 높은 산은 낮아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첫 경을 평탄케 하라. 이게 뭐냐면 주님 오실 길을 빨리빨리 준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진다고 그러잖아. 이게 섬은 없어지고 산은 없어진다. 지각변동을 말하는 거야. 마지막 때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벌써 본 거죠. 얘는 삼층천 천국까지 봤으니까 바울은. 그때 바울이 뭐 어떤 걸 깨냐. 그때 그 상급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돈 쌓고 요번에 지진 엄청 일어나잖아요. 아파트 사놓고 뭐 돈 해놨는데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천국 가잖아요. 그때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상급. 저도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불로 연단에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불로 연단에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요즘 세대들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요,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그 신앙관이 없는 거야. 너무나 이게 희석되어져 버렸어. 어떤 교육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육학자가 그러는데, 또 이게 또 원고 밖으로 나가네. 교육학자가 그러는데,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도 기존의 교육제도 속에 넣다 빼면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존의 교육제도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는 기반하에서 지금 모든 교육시스템이 그 내면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잘 키워나서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식적인 하나님만 있지 삶의 본질적인 신앙의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예배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에 예배를 예를 막 강조해요. 찬양, 우리를 지음받은 목적이 찬양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11시부터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인데도 우리는 어떤 항상성이 젖어있냐면, 사도신경부터가 예배라는 항상성이 젖어있어. 이게 잘못된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안 맞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복음이 거슬리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세대라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게 마귀의 괴계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소수인권과 동성애 이런 어떤 진보적인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얘기하면 할아버지라고 그래, 할아버지. 고리타분하다고 그래.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러잖아요. 미국 교회들 설교가 한다 해서 예수님을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서. 성령의 역사도 말을 안 해.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의 자를 보겠느냐.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큐티하고 뭔가 자기의 삶을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 갑자기 또 성령의 감동으로 열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뭔가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온갖 섭섭한 것들 막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제도를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중요한데, 제가 그랬죠. 교회는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의 명령이 우선이에요. 근데 민주주의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세상의 법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권위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민주주의 한다고 하는데 세 가족이 한 500명이야. 그리고 기존 성도는 100명이야. 다수결하면 세 가족이 더 많죠? 그건 글로 흘러가는 거야. 교회 행정과 정책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목회자가 영적 권위 카리스마를 하면 야 독재다라고 그래. 그럼 완전한 독재이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겠네. 저는 뭐가 속상하냐면요, 이게 점점 교회가 본질이 아닌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 제가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컸으면 좋겠어. 균형감 있게. Whole Christian. Whole Christian. 전인적인 크리스천. 근데 오늘 보면 다 편향적인 크리스천이야. 코스모스는 꽃잎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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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야 이뻐. 근데 두 개 빠진 코스모스는 기형이죠. 근데 그런 다 한두 개씩 빠져있어. Whole Christian이 없어.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돼, 크리스천은. 경건만 하지 마. 잘 놀아야 돼. 그리고 경건함도 해야 돼. 이게 Whole Christian이 돼야 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삐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세요. 아시고 모든 행위에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2017년 더욱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부르심에 상을 받기 위해서 힘쓰겠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올려준다고 해봐요. 밤에 야근까지 기꺼이 감당하잖아요.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연봉 제시해봐요. 인간적으로 잘해줬던 회사였어도 외면하고 옮기는 게 그게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번 돈 세상의 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푸른 마루 꽃은 시들듯이 다 사라져. 다 사라져. 그럼 다 사라져요.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죽도록 돈 벌었더니 암이 한 대여섯 개 걸려가지고 번 돈 다 써. 공수래 공수야.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돼.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되냐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름을 버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항상성과 육신에 익숙한 삶을 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면서 2017년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우리의 신앙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항상성이 아닌 정체와 되돌아감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애굽이 아닌 거친 광야, 가나안 땅, 낙원, 부활을 위한 전진하는 신앙이 돼야 돼. 또 오직 한 일, 지난 것은 싹 잊는 신앙. 내가 뭘 했었다가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앞으로 뭘 할까? 이 신앙, 뭘 할까에 대한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6년을 마감하는 이 12월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신앙, 오직 한일, 지난 것들 잊어버리는 신앙, 그리고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신앙, 항상성이 아니라 가능성의 신앙, 정체되고 과거로 돌아가고 자기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진짜 축복받는 신앙, 천년왕국에 복받는 신앙, 영원한 상급의 신앙,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이 세대에 경제도 정치도 엉망인 이 세대에 교회까지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짬뽕이 돼서 진리가 희석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복음이 실제인 삶이 우리와 너무나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감하는 이 12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결단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부활에 대한 간절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 누릴 수 있었지만 진정한 복음을 알았기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한 일들, 그것이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질 걸 알았기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새해에 새롭게 부어주실 그 부름의 상을 향해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복음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마을을 떠나 새로운 마을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롭게 새롭게 전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바울을 닮아 전진하는 신앙,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는 상급을 쌓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아 깰지어다, 앉아있는 영혼아 외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젠 깰 때라, 이젠 일어날 때라. 주 아름다우며 모든 성도들이 이 우울한 한 해의 마지막을 마감함에 있어서 하나님 성탄과 함께 희망과 기대의 꿈을 꾸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이 신앙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무기력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후회와 좌절과 낙심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가늠한 여인에게, 삭개오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고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모든 것 뒤에 한 일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미 한 일 뒤에 것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2017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불로 연단하면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해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한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항상성의 신앙이 아니라 가능성의 신앙, 부르심에 순종하며 거친 광야를 기꺼이 내딛을 수 있는 도전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